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대략 한 6분 정도 남은 8시 54분, 아 55분이 됐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요. 뭐 간단하게 리포트 한두 개 정도 보고 바로 증시로 좀 가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리포트는 그 이제 해외 주식 이제 다루시는 애널리스트인데 NH투자증권의 조윤주 애널리스트가 다가올 워싱턴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하자. 워싱턴 리스크. 네, 그러니까 9월에 상하원이 이제 개원을 하거든요. 증세. 증세보다 이제 인프라 법안. 인프라 법안. 네, 그게 이제 다수의 정치적 이벤트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9월 20일 날 이제 개원을 해요. 그래서 첫 세션에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추석 연휴에 이 이슈가 좀 나올 것 같고요. 통과되면 이제 10월 1일부터 집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4조 달러 공약에서 5,500억 달러는 공화당하고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고 네. 3.5조 달러는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을 했고 뭐 아마 바이든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 기한인데 이게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해서 이제 협상이 끝나야 되는데 일단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이 8월 10일 이미 거절을 했다라는 공식 선언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우려는 아직까지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민주당이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내년 예산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그냥 묶어가지고 네. 민주당 단독으로 50% 동의를 통한 예산 조정 절차를 이제 거쳐서 통과시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연내 통과도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인프라 법안까지 그래서 아마 그 이걸 좀 하기 위해서는 증세안도 아마 함께 하지 않을까 아하. 이런 좀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세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든이 제시한 공약보다는 좀 약하지만 증세 이슈는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재정 정책이 실행이 되면 세율에 좀 민감한 업종들 있잖아요. 담배, 네. 그다음 빅테크, 또 제약회사들, 약간이나 좀 압력이 들어갈 수 있어 좀 부정적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인프라 수혜주니까 네.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참 세금 많이 올린다더니. 비트코인요? 비트코인에도 가상화폐 있잖아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지금 미국 국적 버리고 저 도망가는 자산가들이 은근히 많대요. 그뭐 무슨 저 세금 안 내는 뭐 이런 동네로 네, 워낙 세금 30몇 프로인가 케이만 뭐 이런데 뭐 그런데 버리나 있는데 네, 세금 안 내는 대로. 국적 옮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은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들 3개가 나오는데 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중국의 지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지표가 또 오전에 발표가 되니까 중국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거예요. 어제 좀 아쉬웠던 게 막판에 어제 이제 그 전병서 소장님 오셔서 얘기는 하셨지만 중국이 갑자기 오후장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아, 이게 잘 나가다가, 그죠? 네. 우리 한국 증시 한 거의 한 40포인트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천몇백 원씩 빠져요. 네. 뭐. 근데 그거 나오면서 물론 코스닥은 안 빠졌는데 네. 코스피 원이 쭉 밀려버렸는데요. 뭐 헝다그로 뭐 파산설 얘기가 아니, 어제 사실은 아닌가. 9시 10시 반까지 우리가 세지포 세계지식포럼 네. 정프로하고 제가 폼페이오 막 중계했는데 그 쉬는 시간 있잖아요. 내가 그랬지. 네. 야 정프로가 저 아침 라이브 뺀다고 이렇게 장이 오르나? 아 어제 아침에. 와. 아니 어제 그렇게 많이 오르는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네. 원래.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없었잖아. 아니었어요. 없었잖아. 네. 내가 정프로 왜 이렇게 오르지 막 얘기하다가 아 정프로가 아침 라이브 뺐구나. 네, 제가 아침 라이브를 안 하니까 와 날라가더만요. 네, 날라가더만. 네. 근데 여기도 들어오니까 또 빠져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로 이제 예정돼 있는데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죠. 크루드래곤이 오늘 이제 우주로 가고요. 네 명이 탄다고 합니다. 네 명 그러니까. 타서 3일 동안. 네네.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거 그게 그것도 네, 막. 그게 진짜 3일 동안 이제 네, 도는 지구 몇 바퀴 도는 네. 거야. 계속. 그 정도는 해줘야. 네, 굉장히 이제 고도도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뭐, 출발하니까. 뭐 얼마라더라? 뭐 몇백억? 뭐 한번 타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뭐 한 네 명이 민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민간인. 네, 민간인 네 명이. 아 그 조종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무인. 네 무인이죠. 그냥 네. 자동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해. 아니 뭐 좀 우주로 날아가는 주식들이 또 있네요. 네.
자, 이제 10초 남았는데 오늘 그래도 미국이 좀 빠지긴 했는데 한국 시장 출발이 좋습니다. 한 플러스 6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 아마 삼성전자는 1% 정도 갭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가요. 어제 사실 막판에 거의 밀려버렸는데. 어저께 진짜 그렇죠. 잘 나갔었는데. 네. 근데 일단 오늘은 1% 이상 상승 출발해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전체적인 출발 흐름은 좀 양호할 것으로 일단 좀 지금 뭐 중요한 저 댓글 하나 들어왔는데 뭐예요? 김프로님 저 연기해 볼 생각 없으시냐? 있으시잖아요, 그죠? 원래 꿈이 영화 출연이에요. 네. 네. 아 우리 저 아마 뭐 관련된 일 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 네. 네. 한번 섭외 들어왔었어. 소방서장인데. 우연해요. 소방서장인데 이렇게 한다고 했어. 대사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대사 한다고 했는데 나는 저녁 밤 8시로 들었는데 아침 8시였던 거야 촬영이. 아. 그래서 못 갔지. 아, 한번 갔다 오시지. 제가 잘해드릴 수 있는데. 뭐 지금 9시 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여튼 저 영화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드라마. 네, 우리 연기가 꿈인 우리 김프로님. 그 스태프들 내가 밥도 사줄 수 있어요. 네, 출연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 자기가 하냐? 아니 또 연락하시기 힘들까 봐 미리 그런 부담. 비싼 분이라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아, 비싸게 하겠어. 네. 출연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시작했죠. 코스닥이 아 코스피가 2포인트 정도 2포인트 올랐고요.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1.92포인트. 자, 여기 잠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코스닥이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둘 다 양시장 모두 다 올랐고 사실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5% 빠졌는데. 일단 예상과 달리 한국 증시는 출발은 좋습니다. 이제 미국의 영향 안 받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플러스 0.5% 정도 올랐고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어제 마이크론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0.47% 정도 밀렸고 오늘도 좀 LG화학이 어제도 좀 부진했는데 외인들 매도가 좀 계속 나오면서 오늘도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어제 카카오가 이제 막판에 좀 반등을 거의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출발이 좋습니다. 0.8% 정도 일단 반등하면서 시작을 했고 네이버도 플러스 보이고 있고요. 요새 바이오 중에서 좀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좀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2.2% 모처럼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그 일단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이쪽 인터넷 이쪽 섹터가 분위기가 좀 좋고 어제 SK케미칼의 그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사실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물적 분할만 한다고 하면 그냥 증시 그냥 주가 그냥 한 10%는 기본으로 빠지는데 일단 그 SK케미칼도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좀 과한 하락 아니었냐 이런 또 일부 삼성증권의 서근이 애널리스트가 또 보고서를 써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은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50만 원 유지를 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근데 SK케미칼의 출발은 일단 좀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 어제 많이 빠졌던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2.8% 정도 오늘 주가 오르고 있고 SD바이오센서가 어제 자사주 취득 공시를 좀 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거 하는 거죠? 자가진단. 네, 진단.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가면 좀 피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반대로. 근데 이제 오늘 2.6% 정도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이 1.5% 오르고 있는데 아마 국민연금이 이제 내일 그 주주총회 있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 반대한다는 그 결정을 한 거 같아요. 반대한다는 건, 예. 뭐 그거 반대해봐야 뭐 큰 의미 없던데. 예, 그 LG화학도 사실 그랬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LG화학도 반대를 했었어요. 8% 갖고 있는데 예. 의미 없다는 거지. 예. 근데 일단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1.6% 주가가 일단 내일 물적 분할 앞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2%, 카카오뱅크가 추가로 한 2% 정도 오르면서 오늘 카카오그룹 주가 분위기는 좋고. 야, 근데 카카오가 2,500원 올랐는데 2% 오르니까 야, 좀 색다르다. 네. 원래 2% 오르면 많이 올라야 되거든.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주가 이제 16만 원대에서 빠져가지고. 2,500원 올랐는데 보니까 2% 넘게 올랐네. 이게 되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아. 현상 중에 네. 이상하게 그 시총이 갑자기 이제 급상승한 기업들이 그걸 유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카카오도 사실 네이버 한번 이겼었잖아요. 네네. 그날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이었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카카오 지금 시총이 한 12조 원 정도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
분위기 좋고 오리온도 1.6% 올랐는데 8월달 실적이 되게 좋다라는 분석들이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 정도 오리온 실적이 8월 실적이 좀 괜찮았나 봐요. 예, 그래서 오늘 증권과 평가가 좋아서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오늘 LG화학이 2.4% 빠지고 애플 아이폰 13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좀 너무 혁신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고 카메라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별다른 좀 차별점이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리고 그 판매 대수가 아이폰 12가 너무 대박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부담이죠 사실은. 예, 그렇죠. 이번에는 좀 판매량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산 사람들이 또 사는 거니까 예, 아이폰은 특히나. 예, 그래서 LG 이노텍이 오늘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예, 납품하는 회사죠. 그래서 2.8% 주가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빠지고 철강주가 일단은 어제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경기 민감주가 어제 좀 안 좋았어요. 경기도나 우려가 좀 나오면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경기 민감주 빠지고 오늘 보면 다 플랫폼이나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성장주 이쪽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미국 시장하고 연관성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우리는 안 떨어지고 약간 좀 약간 지수로 보면 그렇죠. 그래요. 지수로 보면 미국 시장의 연관성이 맞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침에 보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미국 업종을 거의 따라가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제 경기 민감주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비슷하고. 근데 지수는 좀 움직임은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좀 차별화되면서 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지금 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1.8포인트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예상하신 대로 코스피에 셀트리온이 가니까 역시 그 셀트리온 그룹주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젠이 오랜만에 지금 4% 주가 좀 급등했습니다. 시젠? 네, 시젠. 진단키트? 시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시젠 네, 정말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는 뭐 계속 시젠 했는데. 근데 아마 오늘 그 어제 밤에 보니까 오늘 밤인가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서울 확진자가 역대 최대로 나왔다고 네. 기사 하나 나온 게 그래요?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확진자 우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가 오랜만에 급등을 해줬고 통신 장비에서는 그 RFHIC가 오늘 3% 정도 좀 5G 장비 예. 회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회사가 3% 올랐고 그 김민우 씨는 오르긴 올랐네요. 1% 정도. 어, 그래요? 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신 고맙습니다. 장비도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기업들 올랐고 좀 빠지는 건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이 좀 빠졌고요. 아이폰 수혜주들이 좀 빠졌고 아. 위메이드가 요새 좀 많이 올랐는데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도 일부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예, 뭐 어떤 특징은 좀 없지만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에코프로 네, 표정이 조금 개선이 됐네. 에코프로 비해 하락 전환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 보고 있었거든. 아니, 아니에요. 아니. 계속 6% 오른 날, 6.2% 오른 날, 이날 샀어야 되는데 계속 했는데 그 다음 날 12% 올랐지. 그 다음에 어제 8% 오르니까. 33만 6천 원 하던 게 어제 43만 네, 10만 원이 오른 거야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계속 에코프로 BM만 보고 있는 거야. 아 김민우 씨보다는 에코프로 BM이 더 아니, 그럼 중요한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그럴 거 그냥 사버리지 뭘 그렇게 그래. 이제는 못 사요. 이제는 저 아니 딱 아침에도 올랐었거든. 그때까지 막 표정이 안 좋더라고. 하락 반전하니까 사 옅은 미소가. 나만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 깨소금이다. 깨소금.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올랐잖아요. 아, 이 친구랑 저 코롱 저 뭐예요? 그 코롱 인더? TNC. 코롱 네. 효성 TNC. 효성 뭐 TNC 효성 첨단 소재. 아, 그것도 정말. 우리 프로에서 다룬 것 중에 아. 자기가 못 산다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해 진짜. 아. 그 예전에 기억나는 게 마법의 가루 그 보고서가 정말 대단했죠. 아 가루상. 네. 네. 거기 나온 기업들이 다 많이 갔었잖아요. 아, 그렇지. 대주전자 재료. 네, 대주전자 재료. 아, 그 첨보. 첨보. 다 막 종목 다 알려줬는데 나한테. 아니 그 아픔이 있었어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많이 다시 빠졌었어요. 또 많이 빠진 적도 네, 있고. 그래서 가루상도 소환하라고 막 그랬어 사실은. 아 그랬어요? 그럼. 아니 에코프로 BM도 네. 주가는 거의 고점에서 한 30% 빠지고 갔어요. 그럼 빠지고 아, 다시 간 거. 편하게 간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 견디신 분이 수익 낸 거죠 사실은. 그럼. 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성은 어제도 외국인들이 사줬는데 오늘도 좀 사고 있습니다. 328억 정도. 기관 투자는 일단 최근 3일 산 거 중에 오늘 일부를 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확실히 삼성전자를 일단 계속 저가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을 360억 정도 그러네요. 사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오늘 아마 셀트리온으로 좀 추정은 되는데 129억 정도 일단 들어왔고요. 기관도 역시 의약품주를
한 5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 아마 카카오뱅크로 추정이 되고요. 반면에 가장 많이 파는 건 화학주인데 LG화학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G화학 중심으로 화학주는 158억.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우호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급 상황은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섹터 쪽으로는 일단 뭐 은행업종 카카오뱅크가 오늘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괜찮다 보니까 은행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코로나19 이제 백신 관련주, 그 다음에 해운업종이 오늘 좀 약간 일부 흥하해운은 제가 좀 자료는 못 찾아봤는데 거의 한 상한가를 갔네요. 흥하해운이 상한가. 예. 왜 그러지? 흥하해운이 뭐 하는 회사예요? 해운이겠죠. 해운사죠. 해운사. 예. 중소형. 그래서 오늘 좀 상한가 가서 해운주가 좀 섹터 쪽으로는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 원자력 발전주 이제 셀트리온 주가 올라가면서 바이오시밀러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 대표주도 한 1% 지금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이제 확진자가 좀 이제 증가할 거란 또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네. 백화점주가 오늘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백화점주 좀 빠졌고. 백화점에다가 뭐 카지노 이런 것들 어떤가요? 중국에서 카지노 때린다 그러니까. 네. 네. 카지노 뭐 확진자에도 안 좋고 중국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네. 같은 거 어떤지 모르겠네. 제가 한번 또 찾아볼게요. 파라다이스는 마이너스 0.8% 정도 빠지고 있어서 큰 영향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마카오 규제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이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 양면은 있는 것 같아요. 강원랜드가 파라다이스 거예요? 아니지. 아니. 강원랜드는 국영기업이야. 강원도 거기서 하는 거야. 아, 정부 그래요? 거예요. 정부 거예요. 정부. 네? 아, 정부에서 운영해요?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 그룹 있잖아. 파라다이스 호텔. 파라다이스 그룹이 우리나라 그 호텔 카지노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 그 정도예요? 그렇지. 부산 파라다이스 뭐 제주 뭐 파라다이스 호텔 별로 못 봤는데. 그 돌아가신 전낙원 회장이라고 네. 그쪽 세계에는 거의 그 뭐 신화적인 존재지. 네. 근데 이제 영종도 파라다이스 아, 회장 이름이 낙원이라 파라다이스예요? 전낙원. 아 그래요? 네. I'm Paradise 네. 전 낙원입니다. 전 낙원입니다. My name is Paradise. 아 그래서 파라다이스예요. 그렇죠. 유명한 분이죠 그쪽에서. 근데 해외 호텔 체인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파라다이스에서 같이 뭐 영업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호텔 체인은 이름만 빌리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여튼 그 우리나라에선 최대예요 파라다이스가. 그렇지. 카지노 중에. 그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정선 탄광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폐쇄되면서 경제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쪽 지면. 네. 그래서 거기다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정선에. 네, 정선. 정선 고안. 예. 네. 거기가 이제 탄광이 없어지면서. 아, 한번 좀 가봐야 되나? 네. 그래서 유일한 이제 내국인 카지노죠, 거기가 강원랜드. 아, 근데 내가 쭉 옛날 기록을 보니까 90몇 년도에 정선 고안 카지노 테마주 있잖아. 거기 땅 많이 갖고 있는 예. 아. 거기 이제 막 그때 막 개발한다고 그랬거든. 동원 산업이라고 해. 동원 개발이라고. 동원 개발인가? 뭐 그 거기 땅이 많아 가지고 정선 고안 카지노 테마주 그래 가지고 막 엄청 올랐어요. 네, 90년대 때 그거 엄청 올랐었지. 탄광 회사들이란 거. 그런 거 또 옛날엔 다 무슨 정보 같은 거 어디서 흘러 해 갖고 뭐 돈 버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죠? 요즘 많이 좀 깨끗해졌겠죠. 네. 어쨌든 오늘 뭐 카지노 기업들은 뭐 큰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외국 업체들은 많이 빠졌는데. 하긴 뭐 중국 사람들 어차피 안 왔으니까. 네. 덤덤한 것 같아. 엔터주도 네. 막 엔터 한다는데, 아 어차피 너네들하고 뭐 했냐 우리가 그런 거. 근데 실제로는 처음에 빠지더라고요. 빠졌는데 하이브도 다시 다 복원하고. 그러니까. 아 그리고 흥하이온은 이제 보니까 그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다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개별 종목 이슈겠죠. 네, 개별 종목 이슈. 해운주가 상한가 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상폐를 당할 뻔했다가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네. 오늘 올라갔다. 이렇게 요즘 보시면. 흠은 어때요? 흠? HMM 주가가 요새 좀 흠.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운임 지수는 여전히 좋은데 내년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피크 아웃 우려 때문에 조금 주가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해운업종 강의. 장은 그냥 웬만하네요. 네, 미국이 괜찮습니다. 좀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걱정하셨구나. 네. 우리 한국 시장 또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걱정했겠어. 자기를 네. 포함해서 이 투자자들 위해서. 네. 우리 한국 시장은 뚝심 있습니다. 잘 버티는 건 좋은데 확실히 이건 좀 약해요. 추진력이 좀 약하긴 해요. 이게 확 밀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잘 버티고 있어서 최근에는 네. 증시는 안정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랑 카카오 둘 다 뭐 2%대 다 네. 상승하네요.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런 이제 예전에 그 BBIG로 불리던 기업들 중에서 예, 바이오랑 이제 인터넷주들이 상당히 오늘 분위기 좋고, 그러니까 이쪽이 오르는 대신에 민감주가 오늘 좀 빠진다. 왜냐면 민감주가 어제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렇게 오늘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안 가나 봐요, 그죠? 예. 카카오 네이버하고 민감주하고 같이 못 가네. 같이 가기가 좀 양립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증권사들 리포트 한번 또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보고서가 사실 나온 게 있는데 하나금융의 네.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렸어요. 15.2조 원에서 추정치를 좀 상향 조정했고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다 좀 수익성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업종 대표하는 미국의 대표 기업들 뭐 엔비디아, ASML 또 NXP 같은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사실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거기서는 좀 약간 그 주가가 좀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이제 높은 상황에서 메모리에 대한 이제 업황 우려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반영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이 그래도 이번 3분기에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기대보다는요. 그래서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 10만 1000원을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달 발표하는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올렸다는 거는 일단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좀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서 그 삼성그룹이 240조 원 정도 이제 투자한다라는 그런 그 분석 보고서가 좀 나온 게 있긴 있어요. 예전에 발표를 했는데 키움증권의 박유학, 그 허혜민, 김소원 애널리스트 이제 각각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담당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반도체 한 200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보고서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특히 디스플레이도 투자를 좀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삼성이 지금 아직 대형 OLED는 안 만들잖아요. 네. LG만 만드는데 QD OLED라는 이제 이름으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투자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대형 디스플레이 쪽도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은 이제 항체 치료제 위주로 네. CMO를 많이 했는데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게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산업인가 봐요. 이쪽으로도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 4 공장이 있거든요. 네. 이건 항체 CMO 위주고 네. 5, 6 공장도 진다 그랬잖아요. 아, 이쪽은 이제 좀 더 고부가 가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바이오 쪽도 그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좀 나왔던 것 중에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애널리스트 요새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되게 좀 셌잖아요. 어제도 네네.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관련돼서 혹시 이제 그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게 일단 뭐 그 앞으로 백신 접종률은 당연히 이제 달성을 하겠죠.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네. 70%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네. 일단 목표인데 이게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가 되려면은 먼저 이게 달성이 돼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정부 계획대로 하면 이제 뭐 계속 백신 접종은 가속화되니까 미국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받으려고 하잖아요. 백신 접종을. 그래서 목표는 좀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는 게 코로나 확산이 억제가 돼야 된대요. 지금 오늘도 그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줄질 않으니까. 추석. 연휴가 이게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수도권에 집중이거든. 네, 집중이죠. 네? 아주 저만 해도 사실 성묘 가려고 이제 딱 준비 중이니까 강원도권으로. 에이, 가지 마세요. 아니 뭐 집에서 딱 차로 출발했다가 그 묘소 앞에까지 딱 갔다가 딱 하고 딱 오는데.
그러면 휴게소 들르지 마시고 가면서 휴게소 안 들르고 가면서 네. 이제 명분이 생기더라고. 집사람이 항상 거기 보면 네. 이천 여주 아울렛 있잖아. 글로 빠지라고 나한테 계속 그러거든. 이번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집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보고서에도 그게 좀 있어요. 추석 이후에 이게 혹시라도 확진자가 진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면 리오프닝 테마주가 다시 무너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모멘텀을 받았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확산세가 좀 감소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확진자 증가세를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영국이 7월 중순부터 모든 방역 조치를 지금 해제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을 했죠. 이제 마스크를 아예 이제 야외에서 벗고 다니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좀 가고 있는데 리오프닝 테마가 그 방역 조치 해제 전에 바로 하락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스가 돼버린 거죠. 리오프닝 테마가 이미 올랐다가 그래서 한국의 리오프닝 테마주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이제 나중에 진짜 위드 코로나가 이제 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방역 조치가 해제가 되면 이미 주가는 또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올라갔다라면은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어쨌든 확진자 증가세 그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네. 향후의 흐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뭐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2차 전지 요새 이제 그 이슈 중에 이게 삼성증권의 장정훈 안재현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이제 보고서인데 요새 LFP 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도 화제가 되고 중국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화재 사고가에서 좀 자유롭지 않냐 이래서 이제 근데 그걸 좀 반박을 했어요. LFP가 이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네네. 그런 내용인데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일단 최근에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고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NCM 배터리죠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가 이제 삼원계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화재 사고 발생하고 네. 또 소재 가격이 막 갑자기 급등하고 리튬 코발트 이런 것 때문에 이거 LFP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반박을 한 거는 LFP가 싸다 물론 싼 건 맞죠 사실 네. 재료비가 리튬 인산 철이니까 근데 요새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74.6%나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LFP가 절대적으로 싸진 않다. 그리고 네네.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에너지 밀도까지 계산하고 무게 계산하면 NCM 배터리랑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네네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싸진 않다. 왜냐하면 절대 수치는 아니 그러니까 절대 수치는 싼데 상대적으로 밀도도 봐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봤을 때는 8%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계산을 해보면. 네네. 그래서 LFP가 아주 싼 건 아니고 또 안전하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최근에 BYD도 화재 사고가 몇 개 났어요. LFP 쓰거든요. BYD가. 근데 이게 왜 안 알려졌냐면은 중국 내에서만 이제 판매가 되니까 이게 언론 보도가 좀 잘 안 됐다. 네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원계만큼 이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도 화재 사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CATL이 최근에 LFP 배터리 해가지고 전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증설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LFP가 20년에 23기가와트였는데 네. 25년에 204기가와트로 410% 증설인데 그 삼원계 NCM 배터리는 70기가와트에서 456기가와트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551%. 그러니까 CATL도 LFP도 하지만 1년도로 가지 않는다. 네, NCM은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다 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싸우 좋은 게 있나. 네. 주식시장 외에는 없어요. 네. 싸우 좋은 거? 주식시장에는 싸우 좋은 게 있지. 좋은 게 있지. 근데 제품은 다 싼 데 이유가 있다니까. 네. 그래서 LFP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관심들이 좀 쏠리는 건 사실이지만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당연히 할 수 있죠. LFP에 할 수 있는데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는 있지만 LFP가 뭐 무조건 좋다. 그런 좀 거보다는 같이 가는 그림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뭐 증시는 그래도 요즘 플러스 권역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100%
부합됐다.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빠져났네. 지워버려 관심 종목에서. 네. 내 주식 아닌 거는 잊어버려. 세상에 아이. 주식이 별처럼 많은데. 근데 그게 거기에 집착을 해. 자꾸 빛나는 걸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 빛이 자꾸 나는데. 지워버려. 갖고 있던 거 그 직전에 판 분들도 있잖아. 그걸 생각해. 아, 레벨은 다 터졌는데 지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